아침 9시에 네, 화성 바닷가에 왔어요. 간졸해서 물은 다 빠져나가 있고 뭐 새들은 없습니다. 뭐 시간을 맞춰서 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아쉽진 않고 바람이 조금 불어가지고 네, 쌀쌀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쓸쓸함을 느끼기에 괜찮은 네, 아침의 바닷가를 걷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있는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외출하시는 분은 날씨가 꽤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여기에서 바닷가에서 조금 걷다가 지난번에 이제 작은 새들 만났었던 논두렁길 한번 다시 걸어보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돌아다녀 볼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같이 돌아다녀 보시죠. 그냥 또 좋네요. 네, 거대한 스티로폼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손도 시렵고요.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른 딴 데로 가서 새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나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른 찍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곳을 걸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닷바람 때문에 약간 기분이 싱숭생숭했는데 여기 걸으면서요 예, 꽃향기를 맡으니까 힘이 솟았습니다. 야생국화겠죠. 향기를 맡아보면 야생국화인 것 같은데 이렇게 꽃들이 많이 펴 있어요. 그리고 이 꽃들이 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네발나비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네발나비들이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많이 촬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비들이야 이제 시작이니까 뭐 못 보던 종 한 세네 종 정도를 새롭게 보고 또 촬영도 한 것 같아요. 새는 없죠. 뭐 여기에서 잠깐 못 보던 새인 것 같아서 촬영을 해 가지고 동종을 해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새보다는 네, 나비들이 저를 많이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비들을 찍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비들로 완전히 전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비들을 보고 또 카메라에 담는 작업이 너무나도 또 새를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은 새가 없지만 너무나도 좋았던 탐조였고요. 오늘 촬영한 나비들은 조금 따로 모아가지고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제목을 뭘로 지을지 또 고민이 또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저기 못 보던 나비가 또 있네요. 어떡하지? 렌즈 놔두고 왔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탐조가 어떻게 될지, 나비들을 어떻게 찾을지 기대가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